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동안 게시물에 시장 여러분들이 아시안 게임은 왜 액션을 안 해주냐. 마침 또 독일에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도 있었고 저는 평일에 또 수원에 있고 여사님은 안성에 있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았어요. 근데 마침 오늘 아시안게임 결승전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경기를 하는 바람에 시간대가 딱 맞아가지고 지금 카메라 세팅을 하고 키느라 지금 경기가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치킨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다리가 있죠, 여러분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래. 다리가 네 개잖아요. 두 마리, 여러분들. 두 마리를 여사님하고 1인 1치킨 먹방을 하면서 한일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자리에 지금 해설위원 경력 10년에 우리 네. 박금미 해설위원이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한인전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경기전은 2대1로 우리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은 또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평소보다 기량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압박감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저는 사실 이리 서가지고 그렇지! 저 독일전도 맞추고 여러 경기를 맞췄지만 이번 경기는 좀 예측하기 좀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반 6분만 봤을 때는 골을 지금 못 넣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측하건데 저도 2대1이나 2대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에서 만난 게 최초입니다 진짜? 네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맞붙는 게 역사상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독일을 완파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영상으로 담았잖아요 야. 오늘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일상을 함께 지금 찍고 있는데 전부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옵사이드 아닌데! 그래! 옵사이드 아닌데! 진짜 웃긴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 이런 게 처음이래매. 근데 독일전도 우리가 역사상 처음이래매.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헤드맨들 역사상 처음으로 한 거야.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태극기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머리띠를 넥타이로 할 거야. 네. 우리 커플이야 커플. 네 커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진짜 가슴 졸이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연장전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전이 무승부로 끝나면 그러면 연장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전반전에 꼭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응원을 열심히 하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리죠. 일본이 시작부터 너무 밀리는데요. 네, 계속 밀리고 있어. 와. 한 골을 넣을 때가 됐는데. 와. 네. 나 우리나라 골키퍼 방금 까먹었었어. 이름이 뭐지? 조현우? 조현우도 모르냐? TV에 하나도 안 나와서 까먹었어요. 하도 안 나와서. 뭐야? 맞췄나봐. 아이고. 맞췄어. 한국, 일본 모두 선수들. 다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멋진 말이야. 와 다리 미쳤다. 저 발 잘못 걸렸으면 그냥 자살골인데 그지? 소리 봐. 가득 채우는데? 감이 너무 좋아 나는 그때 가득 채우니까 엄마랑 이거 물밖에 했던 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 난 거야 지금 나도 엄마 주전자 부었잖아 와 뒤로 빠졌으면 바로 골인데 와 물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일본을 만났다는 거. 더 기량이 좋아집니다. 근데 나또 일강선 처음이라며. 그래 맞습니다. 아, 그게 신기한 거야. 나이스. 베스 좋아. 네 좋아요. 좋았다! 야, 야! 볼트리핑 장난 아니다! 와! 야, 야! 볼트리핑 장난 아니다! 와! 슛! 후반전에서 득골 넣었나보다. 잠깐만! 후반전 0-0으로 끝났어? 응. 연장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짠가? 2-0, 혹은 한 골 먹혀서 2-1.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좌측이 한국, 우측이 일본. 아 이제 반대지? 아이고 미쳤나봐. 공을 이쪽으로 차고 올라가잖아 우리 운전으로. 아니 후반전에는 위치 바꿔서 차는 거예요. 진짜. 후반전에 일본이 전반전이랑 좀 다르게 뭔가 활발해지고 네,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전략적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합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더 허점이 많이 뚫리게 돼 있습니다. 와 패스가 야 패스가 너무 좋아서 있잖아요. 카메라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자 이번에 좀 호흡 빠르게 가져갑니다. 네 오른쪽 주시고 네 바로 슛 바로 슛. 아 좋았어요. 지금 한국 선수들이 템포를 굉장히 잘 조절하고 있어요. 한 번은 천천히 뒤로 빼서 만들어서 슛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접지도 않고 바로 슛을 때리고 일본 선수들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때 이수 선수가 지금 들어와줍니다. 일본이 못 만들고. 야, 잘 접는다. 일본 선수들이 이 와, 잘 접네요. 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한 태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좋았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신체적으로 평균 신장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낮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굉장히 잘 잡혔어요. 이 방향 전환하는 게 거의 다 메시급이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일본 선수들이 방향 전환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선수들. 자, 굉장히 둔해졌어요, 일본 선수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와. 저거를 저기서, 아, 이거 완벽한 건데. 진짜 잘 쳤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좋았다. 지금 안정환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승우 선수가 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이승우 선수가 전에 베트남전 때 가장 잘한 게 뭐였습니까? 앞 선수가 슛을 쐈을 때 리바운드 된 공을 잘 주워서 넣었던 거죠. 그렇게 두 골을 넣었는데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도 뒤에 같이 따라가주면서 흘러나온 공을 서포트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굉장히 골 결정력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 마치 이거죠. 이게 뭐죠? 쓰레받기. 네, 쓰레받기 플레이. 네. 플레이. 이승우 선수 쓰레받기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신단어야. 쓰레받기 네. 플레이. 야, 와, 이거 대박! 와, 여기서! 와, 진짜 아쉽다. 아니, 방금 3명 돌파하는 거 봤나요, 여러분들? 야! 저렇게 유리한 입장에서 패스를 조금만 더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골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살짝 지친 게 보이네요, 이제. 왜? 아, 지금 급소 맞았네요. 아이고. 이해합니다. 15분을 봐야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죠. 아이고. 그쵸, 역습 가야죠? 어? 와. 아, 너무 없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반전부터도 말씀드렸고 후반전 시작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골이 안 터지면 연장 갑니다. 전반전 0대0으로 끝났을 때 아 정말 아니길 빌었는데 정말 그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진짜 점쟁이 해야 되나 봐. 3분 연장 시간 3분 주어졌습니다. 조금 짜네요. 안정하셨어. 똑같은 얘기해서 조금 짧게 주네요. 나 지금 심장 엄청 떨려 지금. 심장 지금 쿵쿵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우 아이고 아이고. 아 괜찮습니다. 일어났네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시련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 이씨가 처음부터 연장 간다라는 연장 간다. 죄송합니다. 근데 음성 예측은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아, 오늘도 역시 잘했다. 정선호의 예측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아, 소름이다 소름. 네. 진짜 예, 연장 전반 시작됐습니다. 오 좋아요 아, 좋아요 시작되자마자 아, 뭔가요 아! 야! 아 기가 막혔는데 아 좀 야 진짜 좋았다. 그렇지 다 들어왔어. 괜찮아 다 들어왔어. 어 좋다. 아! 그치! 그치! 아! 아! 좋다! 그치, 좋다! 슛! 이승우가 역시 트레바퀴! 야 이승우! 됐다 이겼다. 이건 이겼어. 이긴 거야. 첫 골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 지키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야 이승우 명장면이야. 아쉬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좋았던 게 이승우 선수가 스레바퀴 플레이가 아니라 여기서 호흡 정확히 맞고 들어오면서 저슛 바로 네. 예술이야 예술. 아 멋있었어요. 아직도 여운이 남네요. 와 오 깊어요. 옐로우 줘야 됩니다. 옐로우 줘야 됩니다. 아, 그렇지. 역시 옐로우 받아야 돼요. 야. 내가 우주 끝까지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옐로우 안 주면. 이번 심판 꽤 공정해 보입니다. 아, 좋았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 와, 좋다. 야, 너무 좋다. 그렇지. 아, 좋았다. 야, 좋아. 우리 볼이죠. 터치아웃. 아 많이 지쳐 보여요. 야. 코너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골! 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노련하게 볼을 계속 지켜가면서 결국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아주 칭찬하고 헤딩 아, 아주 칭찬합니다. 야. 아, 이거 하고 있어. 와, 정확히 반대로 딱 때렸는데. 이 결정력이 장난 멋있어. 아니라니까. 진짜 멋있어. 이거 골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들. 3대0입니다. 끝났다.
끝났다. 정말. 연장 전반 끝났습니다.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게 한국과 일본이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초로 만나서 이렇게 통쾌하게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와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야, 진짜 판단력 좋아. 안 나왔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딱 나와야 될 때를 알아. 프리미어리그 갑시다. 에. 멋있어? 2대1이라 그랬더니 딱 맞췄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에 씨가 무섭다. 2대1이라고 했다는 말이. 애초에 풀 스코어를 예상한 게 바로 2대1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 좋다. 야, 요때 선수 교체 하면서 시간 한번 끊어주고. 이번 한번 공격 타이밍만, 볼만 딱 뺏으면 끝나. 가슴 넣었냐 하나. 그렇지. 차고 불겠다. 금메달! 이겼네. 여기 아시아 최강은 누구?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네. 우리 시향이 여러분들과 네. 이렇게 너무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엄마 여기 봐봐. 네. 여기 봐봐. 아, 끝났는데 왜? 여기 왜? 지금 시작하잖아 또. 뭐를?